시장통으로 삼행시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시, 시아모미 미패드 바이 프로. 장, 장말 가성비 좋습니까? 통, 통수 에디션보단... 안녕하십니까. IT거북이는 IT부입니다. 안드로이드 태블릿의 끝판왕이라면 역시 갤럭시 탭 S7 플러스를 꼽을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어마무시한 가격은 제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 커다란 진입장벽이 되기도 하죠. 더군다나 미국 삼성닷컴에서 S7 플러스를 할인할 때의 가격을 보면 현타가 올 때가 많죠. 이러한 갤탭의 대안이 될 수 있을 만한 태블릿이 얼마 전 샤오미에서 출시되었는데요. 바로 미패드 5 프로입니다. 미패드 4 이후로 이젠 태블릿 사업을 접는 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들 때쯤 엄청난 가성비를 내세우며 새로운 제품을 출시한 것인데요. 스냅드래곤 865 5G 플러스를 탑재한 S7 플러스와 거의 비슷한 성능인 스냅드래곤 870을 탑재했음에도 출시가는 $400 후반대, 약 50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에 판매 중입니다. 6GB와 8GB, 두 개의 램으로 이원화되어서 출시되었는데 저는 가장 저렴한 128GB의 6GB 램 모델을 구매했고요. 빅벤치5와 3D 마크 점주를 보시면 갤탭 S7 플러스와 비교해서도 전혀 꿀리지 않는 성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신을 최고 옵션으로 플레이하더라도 끊김이 없고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보여줍니다. 물론 아이패드 프로에 비해서는 테두리 효과나 그래픽 표현력이 갤탭이나 미패드 모두 떨어진다는 점은 아쉽지만요. 아이패드는... 넘사벽이잖아요? 실제 사용에 있어서도 화면 전환이나 멀티태스킹 과정에서 버벅임이 전혀 없었으며 부드러운 애니메이션 효과를 보여줘서 만족스러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아쉽게도 OLED가 아닌 IPS LCD를 사용했는데요. 영상 시청에 주로 사용하는 태블릿의 특성을 놓고 본다면 디스플레이가 LCD인 점은 분명 아쉬운 점이지만 120Hz 화면 주사율을 지원해서 갤탭만큼이나 부드러운 스크롤링 그리고 매끄러운 터치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HDR10과 돌비 비전까지 지원하고 색 표현이 과장적이지 않고 중립적인 느낌이어서 아몰레드 특유의 과장된 색감을 싫어하는 분들께는 괜찮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화면 크기는 11인치, 해상도는 1600x2560픽셀이며 16:10 화면 비율인데 갤탭과 비슷한 정도의 베젤 두께라서 베젤 두께가 과하지 않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12.4인치의 갤탭보다는 화면이 작지만 무게는 약 520g으로 더 가볍고 테두리가 유선형으로 디자인된 덕분에 양손으로 파지하기에도 그립감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두께도 6.9mm로 굉장히 얇은 편이고요. 시야각도 면의 디스플레이와 비교해서도 꿀리지 않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다만 S7 플러스에 비해서는 액정 표면의 빛반사 처리가 덜된 느낌이라 각도에 따른 빛반사는 조금 있는 편이었지만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갤탭의 경우 화면 밝기를 어둡게 하면 녹조 현상이 일어나서 화면을 보기 불편하다는 점이 큰 단점인데 미패드는 LCD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도 없었고요. 디자인의 경우 역시 샤오미답게 갤럭시 탭과 아이패드 등을 적절히 믹스한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그래도 색감은 나름 고급스럽게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 프레임과 바디를 사용했고 마감이나 제품 완성도도 꽤 괜찮은 편이었고요. 카메라 섬은 예전에 제가 리뷰했던 샤오미의 미 11 라이트와 굉장히 유사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샤오미라는 글자가 조금 신경 쓰이긴 하지만 검은 펜으로 가리게 된다면 나름 고급진 태블릿으로 속여볼 수도 있습니다.
가로모드 상태에서 좌측 상단에 지문인식을 겸하는 전원 버튼이 있고 상단 왼쪽 편에는 볼륨 버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원 버튼은 약간 함몰되어 있는 형태라 누르기가 편하지는 않았지만 전원 버튼을 가볍게 터치했을 때 잠금 해제하는 방법과 전원 버튼을 누르면서 지문인식을 해야 화면이 켜지는 방식 두 가지로 선택이 가능해서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점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잠금하면서 지문인식 버튼이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위치도 표시해주기 때문에 어두운 곳이라도 쉽게 잠금 해제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고요. 카메라로 얼굴을 인식해서 화면 잠금을 해제할 수도 있는데 보안성은 높지 않은 편이고 뭔가 제 얼굴이 중국에 팔리는 듯한 느낌이라 저는 지문인식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핑클라우드는 평생 무료지만 가입과 탈퇴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스피커는 총 8개 스피커가 탑재되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이 제품을 언박싱하면서 좌우 양측에 각각 2개, 총 4개 스피커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이지 않는 안쪽까지 총 8개 스피커가 탑재되었다고 하네요. 스피커 음질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서라운드감이 정말 풍부했고 베이스도 꽤 탄탄한 느낌입니다. 돌비 애트모스를 탑재했는데 특히 음성을 강조하는 모드를 사용하면 영상 볼 때 음성만 크게 강조되어서 더 듣기가 편하더라고요. 이번 미패드 5 프로에는 스타일러스 펜이 지원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펜을 따로 케이스에 수납해야만 하는 레노버 P11 프로와는 달리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처럼 마그네틱을 이용해서 거치가 가능하고 충전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뾰족한 부분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거치해야만 강하게 달라붙고 반대쪽으로 거치하게 되면 자성이 약해서 떨어지기 쉬우니 펜을 거치하는 방향에는 유의하셔야 하고요. 펜을 착 붙여서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S7 플러스의 피기감과 비교해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우선 펜 쪽 끝이 뭉툭한 편이기 때문에 S펜보다는 섬세한 필기나 터치를 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뭉툭하면서도 동시에 딱딱한 재질이기 때문에 겔탭보다는 애플펜슬의 필기감과 유사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마치 미끄럽고 딱딱한 유리에 힘을 줘서 필기하는 느낌이죠. S7 플러스와 동일한 120Hz 화면 주사율이지만 펜의 응답 속도는 떨어져서 글자가 써지는 반응 속도는 확실히 갤탭에 앞섰습니다. 미패드의 경우 갤탭보다는 살짝 반응이 느린 모습을 볼 수 있죠. 하지만 기존의 레노버 P11 프로의 펜보다는 반응 속도가 괜찮았고 팜 리젝션 기능이 원활하게 잘 작동하기 때문에 갤탭 시리즈를 사기에 부담스러웠던 분들에게는 그나마 조금의 대안이 생겼다는 점은 반길만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번 샤오미 미패드에는 키보드 커버도 함께 출시되었는데요. 키보드 커버는 펜보다는 조금 더 실망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상단에 펑션키가 없기 때문에 문서 작업으로 다양한 단축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다른 블루투스 키보드를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고요. 11인치 화면 크기에 맞춰 키보드 자판을 배열하다 보니 바깥쪽에 배치된 키들의 크기가 작아져서 키보드 배열에 적응해야 한다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보다는 단순히 타자 입력을 편하게 하기 위한 용도에 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트랙패드가 없어서 따로 블루투스 마우스까지 사용해줘야 하기 때문에 굳이 비싼 돈을 들여 키보드 커버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저렴한 젤리 케이스를 구매하시고 블루투스 키보드와 마우스는 따로 구입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마그네틱을 이용해서 뒷판에 부착하고 이쪽에 있는 포고핀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각도 조절이 불가능해서 오래 타자를 입력하기에는 목에 굉장한 무리감을 준다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각도가 타자를 입력하기에도 편한 각도도 아니었고요. 키감은 나쁘지는 않았고 입력실 소음도 적은 편이라 마음에 들었지만 가격 대비 효용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느낌입니다. 배터리는 8600mAh 용량을 사용했는데요. 4K 유튜브 영상을 최대 밝기로 연속으로 재생해봤을 때 8시간 10분의 배터리 타임을 보여줘서 배터리 효율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더군다나 미패드의 경우 최대 67W의 고속 충전을 지원해서 충전 시간도 굉장히 단축된다는 장점도 있고요. 다만 67W 고속 충전기는 기본 구성품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초기 구매자에 한해서는 따로 사은품으로 주지만 저는 중국에 계신 판매자분이 원래 충전기를 꿀꺽하셨기 때문에 67W 고속 충전기를 사용했을 때는 완충하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는 정확히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20W로는 완충하는 데 약 3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는 후면 1300만, 전면 800만 화소의 렌즈를 사용했는데 스마트폰보다는 화질이 떨어지는 느낌이고 태블릿 카메라의 효용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레노브 요가탭처럼 후면 카메라는 아예 빼버리고 영상 통화 시 사용하는 전면 카메라만 배치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의 배치가 가로화면 중심이 아닌 세로화면 중심이어서 요즘같이 재택근무가 많은 상황에서 영상회의를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출시 전부터 굉장히 기대감이 높았던 미패드 5 프로 한 달 정도를 기다려서 손에 쥐게 되었는데 실망감보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더 줄을 이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산 태블릿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하지만요. 누군가에게는 분명 혐오스러운 제품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품 자체로만 객관적으로 놓고 본다면 갤럭시 탭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 이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인 점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갤럭시 탭도 라인업 정리를 좀 더 확실히 해서 이번 S7 FE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는 삼성이 어떤 가성비를 보여줄지,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무척 기대가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넘사벽 아이패드는 저 멀리 신의 영역으로 날아갔지만요. 오늘은 최강의 가성비 샤오미 미패드 프로 5를 리뷰해봤는데요. 나중에 미패드 5 일반 버전을 받게 되면 프로 버전과 일반 버전도 비교해보는 영상도 한번 만들어볼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제 채널과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